sick of all the same dudes running up follow you around hope you fall in love but they don't see you like i do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여기 놓여진 이 카드는요, 12월 여러분들의 총 운세예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나아가라 라는 카드입니다. 12월은 그릇에 물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한 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을 벌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절제만 해서도 안 되는 달입니다. 딱 적당한 정도로 물이 차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결과가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적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 12월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의 분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큰 것보단 작은 것 하나하나 착실히 노력하는 게 좋겠고 돈을 벌면 지출보단 저축을 하면서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움직이기만 해도요. 이익이 따라오는 운이니까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갈 필요는 없겠다 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12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2월에 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나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언가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메우고 하나하나 성실히 노력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고양이가 작은 펜타클에 호기심을 두고 있죠 이런 것처럼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궁금해하고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학습과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경험들을 토대로 배우고 느끼고요 누군가의 방법을 따라 시도도 해보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니까요, 0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페이지도 시작, 0번도 시작. 모험이라는 뜻이 있죠. 이 여행은 크게 준비된 여행이 아니라 좀 즉흥적인 여행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갖춘 준비는 아니다. 다만, 무한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해야만 무슨 일이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그 자체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주변 상황이 이렇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어떤 것에서도 얼매이지 않은 채 나의 목표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12월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든, 새로운 길로 진입을 하시든,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서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언가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강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미숙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순 없다. 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인 만큼 너무 일을 벌려서도 안 되고 너무 절제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달이라고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성을 갖추되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겠고 처음부터 엄청 잘 되길 바라기 보단 이첫 발을 내딛는 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12월 주요 사건 보겠습니다. 어, 완드 9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완드 9번은 이 숫자 또한 꽉 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숫자죠. 1이 부족하긴 하지만 9까지 채워졌으니 여유와 안정을 동시에 갖출 수 있어요. 근데 10까지 채워지면 손실이 나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면 꽉 차니까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9까지 딱 찼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 주요 사건을 보면 이 상황을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할 거야, 나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보수하고, 대비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쓸 거야. 하는 모습이거든요. 미래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미리 알수 없지만,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A의 선택. 이런 상황으로 가면 B의 선택. 이런 식으로 완벽한 대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황에 따라 흘러가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좀 미숙하고 완벽하게 다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12월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또 대처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상황이든 미래를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살리실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말썽들 문제들을 대비하시면서 논리정연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 절제 카드가 나와줬습니다. 절제도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카드예요. 끊임없이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걸 뜻해요. 가장 적당한 온도인 그 미지근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력과 균형감을 갖는 모습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일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기 위해 조절하며 나아가고 있거나, 물질의 성공보단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에 힘쓰고 있거나,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을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나를 어필해야지, 보다는 실수하지 말고 잘 진행해야지, 라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12월에 단번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자기 관리가 끝내주고요. 꾸준하게 천천히 노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이 탄생하는 12월인 만큼 좋은 기회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나의 생활을 바로잡는 건강한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아직은 아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이익들은 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월 금전운도 볼게요. 펜타클 10번을 딱 보니까 금전 운이 좋은 달이지만 그만큼 사용하는 돈도 꽤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금전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펜타클 10번은 유지와 안정이란 뜻이 있어서 충분히 누리고 사는 카드이지만 10번이란 숫자로 인해서 넘치고 흐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연말을 즐기기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서 지출이 생길 수 있고요. 큰 돈이 오가는 일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조율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 합격운도 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좋습니다. 펜타클 3번은 나의 기술을 연마해서 이익과 성과를 얻는 카드예요. 내가 한 만큼 안정적인 일이나 보상이 있는 카드이니까 당연히 합격운에서 긍정적으로 읽습니다. 또 주변 사람과 협의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카드로서 취업운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성실히 노력한 만큼 나의 능력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으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바보카드처럼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12월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점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 악마카드. 자, 제가 계속 말했던 거. 적당한 상태를 유지해라.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나아가라. 근데 악마카드 어떻죠? 매우 지나치죠? 매우 갈망하고요. 욕망으로 사는 카드입니다. 특히나 물질과 금전의 욕심이 어마어마해서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12월은 분명히 나의 분수에 맞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행동해야만 이익도 기회도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악마카드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시면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큰 것을 위해 나를 시험하고 담금질하며 겪을 필요도 없는 역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 이 12월은 결과, 돈, 이익,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행동만 해도 좋은 결과가 오니까요. 산 정상을 보지 마시고 한발 내딛는 것에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보면서 나아가면 정상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보도록 할게요. 막힘이 없다. 절제 카드는 물이 계속 위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막힘이 없습니다. 엄청난 발전,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그런 카드는 아니지만 꾸준히 흘러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흐름만 잘 타셔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막힘은 없을 겁니다. 한, 한장더 뽑아볼게요. 어우, 과욕을 피하라. 자, 이 카드 똑같은 이야기가 한번더 나왔죠? 한번더 명심하셔서 좋은 12월, 행복한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12월은 어떤 한 달인지 볼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 한번 바로 볼게요. 어, 12월은요,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시 돌아오는 격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자라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인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땅 속에서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형국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자 반전의 시기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갑자기 잘 되거나 가능성 작은 일이 희망이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점차 나아지는 달이 되겠습니다. 마치 몸을 풀고 달리기 준비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미약하더라도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운이니 마음껏 활약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12월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모습과 주변 상황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완드 3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완드 3번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확장시키는 단계예요. 2번은, 완드 2번은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고민하는 단계라면 이 3번은 그 고민이 완성되었고 행동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행동하고 난후 여러분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주변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반응이 좋을까 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수 있는 해석은 또 다른 경험과 일을 할때 등장하는 카드로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일을 더 확장시키고 도모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왔던 일에서 공부와 연구를 하며 깊게 파고들 수도 있고요. 일을 추가적으로 추진시키든, 새롭게 추진시키든, 12월은 더 높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질 겁니다. 상황도 볼게요. 상황을 보니까 힘카드죠? 힘카드는 힘이 많이 필요할 때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일이라면, 이 힘카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힘카드까지, 힘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꽤나 있는 일이고 한계에 자주 부딪힐 정도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한 달이 될것 같은데요. 다만, 그만큼 성공과 야망이 큰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룰 때까지 노력하는 12월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되게 만들기 위해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할 것이고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과제를 수행하려 할 겁니다. 어쨌든, 주변 상황은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 12월 주요 사건 보겠습니다. 숫자 10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다만, 소드 10번이니까, 소드의 끝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정말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고, 끝내야 할 때, 끝내야 하는 시기가 있죠. 이처럼, 매달리며 붙잡고 있어 봤자, 아픔만 짙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포기할 건 깔끔히 포기하면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를 좀 열게 되는 모습이에요. 아까 반전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안 좋았다고 생각되었던 게 좋게 작용될 수 있어요. 이 소드 10번은 반갑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놀랍게도 좋은 의미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분명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일로 내게 기회가 되고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꽝꽝 얼은, 부, 얼어붙은 땅이었는데 봄이 온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싹이 자라난다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전환점, 반전이 있을 겁니다. 의미 없는 경험은 없고요. 의미 없는 노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친 이 과정들은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 것이고 손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이게 되네. 너무 간단하게 얻었네.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2월 목표 이룰 수 있을까요? 황제카드 나와주네요. 물질에서 최고인 이 황제카드. 황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솔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그에 따른 능력도 대단하죠. 다만 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요. 의심과 경계도 강해요. 이것으로 본다면 12월 여러분들은 목표를 이룰 만한 능력이 있으니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나의 능력과 결단력으로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고요. 좀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아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내가 앉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황제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면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그런 사람일 것이고,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환경과 경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인상을 주는 인물인데요. 한번 도움을 주고자 하면 제대로 도움을 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신다면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잘 풀리게 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금전은 볼게요. 사번 숫자가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12월에 여러분들의 물질이든 어, 직업이든 이런 부분에선 안정과 유지, 보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속을 차리고 내부를 관리하고 좀더 단단하게 나의 입지를 다루는 것에 힘이 쏠려져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일을 완전히 바꾸어서 분야를 바꿔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기 보다는 원래 하던 일에서 새로운 기회나 반전 같은 소식들이 저는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싹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금전은 보면요. 나의 목표에서 긍정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금전 또한 예스입니다. 지금 물질의 질문에서 4번 숫자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통제와 질서, 유지, 안정 이렇게 뜻해요. 여러분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되고 금전을 잘 통제하고 있으니까 돈을 알뜰히 관리하게 된다라는 뜻도 되죠. 머리에도, 손에도, 다리에도 이렇게 돈을 쥐고 있으니까 내 몫을 잘 챙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12월은 돈이 축적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만큼 욕심도 강하시고 인색해질 수 있는 좀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금전 문제로만 봤을 때 별탈 없이 잘 풀리게 될수 있고 금전을 모아서 내가 쥐고 있게 되는 딱 잡게 되는, 나가지 못하게 딱 쥐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 운 볼게요. 완드 10번 등장했습니다. 완드를 10개나 쥐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학업이나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딱 그림만 봐도 무거워 보이죠? 이건 이 완드 10개를 저 성까지 옮기겠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버거움을 뜻합니다. 이번 시험이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시험이거나 좀 시험을 무리하게 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 여유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운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 보단 무리하게 가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가는 방법을 조금 바꾸신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정은 끝났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 수능이나 공무원 같은 시험에 유리해요. 덜 틀리고, 어느 하나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드 열0개 모두 챙겼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긍정적이겠죠. 다만 아직 과정을 겪고 계신다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좀 집중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알바하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또 다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너무 몰아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 있는 환경과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쉽게 갈수 있는 건 쉽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뽑아볼게요. 화합, 통합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근데 이걸 가장 경계하래요. 그러면 12월은 약속을 덜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외에 사람들과 화합하고 협업하는 일을 경계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신경 쓸게 많아서 그런 12월이라서 최대한 줄일 건 줄여가면서 가야 심신이 좋아요. 상황에서 이미 힘 카드가 나와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강약 조절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만큼 주변 관계와 충분한 거리가 필요해요. 또 반대로 나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커리어 쪽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베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계는 12월 달에 좀 조심해 주는 게 좋아요. 가까이 해봤자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정말 만나야 한다면 최대한 줄여서 중요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잘 보이려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긴장, 에너지, 시간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나에게 하는 질문.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이 있다. 라고 볼수 있네요. 다음 한장더 뽑아볼게요. 대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2월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힘 카드 한계에 부딪히고 인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이 더 바짝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을 내가 더 열심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익과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헤쳐나가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운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새싹이 자라날 수 있는 12월이기 때문에 수확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되 어떤 부분들이 자꾸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미 나의 마음속에 답이 있어서 나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이 카드는 12월 어떤 한 달인지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 우리 3번 분들의 12월은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 가는 형상입니다. 이건 황혼. 또는 노을을 연상시키는데요.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면 우리는 감성을 자극받으며 감성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상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겉에 보여지는 것에 판단할 수 있는 12월이고 상상과 감정에 치우쳐져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려워지는 12월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화려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지만 내면은 시끄러우니까 좀 실속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감성에 강한, 강한 그런 일을 하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학문, 교육, 예술, 관계, 문화. 등등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신다면 특히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화려한 언변과 좋은 이미지로 나를 뽐내야 되는 사람들. 예술가나 SNS 스타, 유튜브, 말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까지 또 글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로 나의 감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여러분들의 모습, 주변 상황, 그리고 주요 사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이 감성에 젖는다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쁘게 작용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지금 안대로 눈을 가려놔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눈을 가리면 다 어둡잖아요. 이 상태로 상황을 보고 계세요. 이건 마음이 묶인 거거든요. 안대를 벗으면 칼을 사용해서 이 풀을 잘라내도 좋은데, 또 고양이의 유연함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충분히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할수 있지만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두려움에 져버리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상황을 어렵게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상황이지만, 어렵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하고자 할때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의지가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서 의지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함을 느끼고 막막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세 장은 이미 열려있지만 세 장이 닫혀있다라고 생각해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운세에서도 상상, 감정의 자극을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상상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엔 현재 상황이나 생각에 좀 갇힌 모습이 될것 같고요. 장점보단 단점에 더 치우쳐지면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될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또 상황의 단점들을 찾아내는 게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주변 상황은 어떨까요? 이 주변 상황은 저울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너무 좋아요. 어떠한 오차 없이, 빈틈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죠. 관계로 보아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로 보아도 균형감각이 탁월해서 문제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펜타클 6번이 도전적인 카드는 아니에요. 모험적인 카드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성장이나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저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나의 행동대로 상황이 흘러가기 때문에 답답하고 모호한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지연되는, 정체되는 카도와는또 거리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과는 반대로 이 상황은 균형, 균형 맞게 흘러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도 불리한 상황도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12월 주요 사건도 볼게요. 6번 카드가 이렇게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러버스도 6번이고요. 펜타클 카드도 6번입니다. 6은요, 너와 나의 합이에요. 3번은 최초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3번이 동시에 똑같은 숫자로 붙었어요. 그러면 정말 완전한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 관계가 정말 정신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6번의 키워드에선 승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또는 문제를 해결한 통합, 화합, 완성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서 주요 사건이나 주변 상황을 보면 내가 나와 타인이 합쳐져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 내가 주변 환경과 화합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데, 오히려 환경과 사랑과 흐름에 적극적으로 내가 변하니, 노력을 하고, 안대를 벗고, 화합을 하니, 상황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주변 운이 굉장히 받쳐주는 12월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잡풀리면 기회도 잘 따라오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12월에 인간관계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쪽에서도 기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주요 사건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주변 환경이 균형 있게 잡혀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에도 활짝 열려있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변 운이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관계가 잘 이어지기만 한다면, 언제든 상관없이 기회가 열리거든요. 이처럼 12월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득이나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관계,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수집, 정, 좋은 방법, 흥미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의 내면을 좀 튼튼하게 잘 다져야 하는 12월이에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이쁘다 라는 생각으로 그친다면 좋지만 그것으로 감상에 젖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면 빈틈이 생기겠죠. 또한 주변 관계가 활발해지는 만큼 주변의 평가와 여러 말들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면을 더더욱 강하게 갖고 그들이 무엇을 말해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든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 좋은 소식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냐.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대를 벗고 당당히 주변 상황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 잘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2월 목표 이룰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음, 완드기사 완득이사 등장했습니다. 완드기사의 이 모습. 이 말을 타고 넓은 대지를 뛰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지시죠? 모험과 도정정신이 정말 강하고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고 하자는, 하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나는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2월달에 이렇다는 거죠. 다만, 이 말을 운전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면,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말을 타는 것에 집중해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보다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목표보단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중요 포인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움직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잘 대비를 해서 나아가겠다. 라는 어떤 준비가 중요하겠죠. 행동보단 더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만 충분히 이루실 수 있고 이 말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이 있으니까요. 그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라는 건 확실해요. 내가 가진 조건을 잘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급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금전운 보겠습니다 음금전은 좋습니다 태양가도 나왔죠 태양은 활력, 기쁨, 성공, 확신을 뜻합니다 또 주변 상황이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한 만큼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운들이 보여요 노력한 만큼 결실이 따라오고 금전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만큼 지출도 시원하게 지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즐거운 곳에 사용되는 지출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나가는 돈이 좀 꽤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고 싶은 곳에 쓰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은 볼게요. 음, 합격원에서 정의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저울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한 만큼 결과가 있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정의는 노력에 적합한 결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노력했다면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크지 않아요, 이 카드는. 그냥 합당하게, 정당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안될 거라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카드가 말하는 결과는 최대한 노력한 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합격하나요? 그럼 저는 노력하신 만큼 결과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1년, 2년 걸려서 공부하셔서 지금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합격하겠죠. 자, 근데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합격할까요? 못하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내가 충분히 써야만 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공들인 부분이라면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월에 가장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완드 기사와 완드 시종. 이게 동시에 보여지네요. 아까도 조급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종은 아직 미숙하고 여리고 단단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것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이 말하는 이런저런 정보나 소문에 쉽게 흔들리는 팔랑귀가 된다던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을 대서 일이 벌, 벌어지거나 많아지거나 또 예상 밖의 지출이나 계획을 만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득하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원소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 에너지를 막 써요. 에너지를 쓰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조급한 마음도 커서 그래요. 내가 너무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열정과 의지가 너무 강한 탓에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 충동적으로 내가 눈에 들어온 것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음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 오늘 갑자기 엽떡 당긴다 하면서 엽떡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 12월에 나만의 원칙 규칙 신념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조심하자. 이것만 잘해보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12월의 목표는 어 이걸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행동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뭔가 딱 하나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방향을 더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그것을 아직 잘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내면에서 어떤 트라우마, 불안함, 두려움, 경계하고 싶은 것들, 회피하고 싶은 것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내가 잘 잡지 못하면서 생기는 불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뭔가 기준을 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보겠습니다. 온 우주가 너를 돕는다. 야,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너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2월달 운은 진짜 좋아요. 정말 좋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기만 해도 결과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딱 하나만 보면서 나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어, 여기 놓여진 카드는 12월달 총 운세 카드거든요. 한번 볼게요. 수레돈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수레돈은 물체가 성장이 나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이 새싹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으로 은과 양이 잘 맞을 때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12월은 적합한 때는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이고 도전적으로 움직이기 보단 현재 상황에 맞춰서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움직이신다면 좀 엇나가고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시기가 있고 지금은 돼라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돼의 행동들을 아직은 아니야할 때 해버리면 뭔가 부딪치고 어긋나고 지연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때와 잘 맞춰서 좋은 타이밍에 맞게 움직이신다면 나의 무한한 잠재력을 거침없이 뽐낼 수 있는 그런 활약할 기회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씨앗은 싹을 틔울 힘도 있고. 무한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어요. 또 활동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딱한 개, 따뜻한 봄만 오면 모든 게 완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2월은 무리하게 억지로 진행하는 달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람 흐름에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여러분들 모습 보겠습니다. 펜타클 기사는 기사 중에서도 가장 우직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피고 연구하며 일을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운세 설명할 때도 맞아요. 저 그래요. 저 그런 시기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운의 흐름대로 너무 너무 잘 나아가고 있어요. 엉성하고 모호하게 상황을 대처하지 않고요 계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내가 걷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 잘 대처하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대비하는 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좀 기다리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부지런히 움직이되 좀 강직하게 참을성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던 끈기 있게 일을 추진하며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것 같은데요 주변 상황도 보면 컵 7개가 놓여져 있죠 선택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높은 목표와 꿈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너무 많은 목표를 따르고 있고요 너무 많은 선택지 또는 가능성들을 보고 있느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명한 딱한 개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한두 개를 좀 추려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또한 내가 무엇에 힘을 쏟고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꿈과 이상이 강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생각을 줄이고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생각과 목표를 기억해야만 상황이 더욱 분명해질 거라 보여요. 초심 있죠? 딱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간다면 조금 명확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에 기준을 좀더 낮추거나 분명한 한계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좋은 조건들이 통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럼 12월 주요 사건도 살펴볼게요. 자, 이 12월 모습에선 펜타클 기사였는데, 주요 사건에는 이 소드왕이 등장해 줍니다. 소드왕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물이라서 이 자신의 생각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두뇌 회전이 빨라요. 어떤 상황이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거든요.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만드는 인물입니다. 사회가 주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을 나의 뜻대로 상황에 맞게 휘두르는 인물인 만큼 상황 대처가 매우 뛰어나고 인기응변이 그만큼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12월 중요한 사건이라 한다면 머지않아서 명확한 결단, 판단이 일어날 것이라 보입니다. 다시는 바뀌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선택과 결단이 있다는 거죠. 12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완벽히 해결될 거고요. 어려움을 헤쳐나간 기반을 다지고 지위와 명성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건 맞다, 아니다로 명확하게 기준을 좀 나누실 것 같거든요. 분명해지는 거죠, 모든 게.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있어. 이거는 내가 할수 있고 이건 내가 할수 없어. 이렇게요. 그래서 과거의 방법을 철회하고 새로운 논리와 방법을 세우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놀랄 만큼 냉정하게 상황을 잘 대처하게 되실 거고요. 특히나 소도 왕이 머리를 잘 쓰는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공부든 나의 기술이든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잘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대로 증명시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봐도 좋고요. 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좋게 문제를 잘 헤쳐나가게 되는 좋은 결론을 내게 되는 상황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서요. 정말 나의 분야의 전문가,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그 전문가를 만나셔서 답을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12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 한번 볼게요. 기사나 왕이나, 어, 이 왕카드가 또한번더 나와서요. 여러분들 위치가 이제 뭔가 막 시작하는 위치는 아니시거든요. 좀 꾸준히 잘 해왔던 일들이 있고요.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열정을 건드는 일이 있다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일을 꾸준히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드 왕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일을 되게 만들려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 일이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 일을 진심으로 열정 있게 대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세로 나의 목표에 달려가고 있으니 나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카드들을 보면 이미 완성한 경험이 있거나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고 쌓아 하는 지식을 토대로 일을 하나씩 추진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에는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 놓을 것이고요. 좀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시면서 성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나의 때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자, 금전운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12월, 12월 달좀 바쁠 것 같거든요. 높은 자리에서 막대기를 쳐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건 타협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금전 관리 힘쓰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고요. 금전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금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요. 금전보다 더 중요한 일 순위가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 들어가서 푹 쉬어야지. 어, 어제 푹 잤으니까 일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금전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을 신경 쓸 틈이 없지 않을까? 사용할 틈이 없지 않을까? 벌긴 벌어도 내가 그 금전을 사용하고 그것의 재미를 느끼고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을 보면 잘 쓰고 잘 막아내는 흐름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별 문제 없이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저 12월 달 지출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서는 내가 너무 쓸 곳이 많아서 지출을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계속 써야만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쓰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좀 걸을 건 걸으면서,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금전을 잘 지켜낸다. 힘겹게 지켜낸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합격은 보겠습니다. 완드 2번이네요. 어, 완드 2번은요.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을 때 등장하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이 매우 크다 보니까 합격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더 넓고 높은 세상에 대해 도전적이고요. 긍정적인 상태에다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강하니 합격운은 예스예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어, 행동을 했다기보단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한 과정을 진행하지도 않은 채 내가 도전해도 되는 건가? 이거 합격 받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노, 노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가시는 것이 이롭고 그 전부터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환경, 상황. 흐름에 잘 따라가고 계시니까 잠시 기다려 보시길 바래요. 좋은 소식은 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볼게요. 소드 8번. 여러분들 지금 칼에 갇혀 있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서 칼은 생각을 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칼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갇혔어요. 내 마음이 지금 묶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칼은 나의 길을 막지 않고 있고요. 발이 묶여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안대를 가리니까 모든 세상이 어둡죠. 그래서 현실을 볼 수가 없죠. 더더욱 생각, 생각에, 나의 감정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상황에 빠져 나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강해지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니 여러분들은 그걸 더 맹신하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의 두려움과 불안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단정지어선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운세처럼 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흐름이 결이 나면, 잠시 인내하는 게 좋아요. 내, 내 감정에 휩쓸려서, 희몰아치면서, 난 역시 안 돼. 나는 운이 안 좋아. 이러면서,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못하는 이유,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만 100가지를 늘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만원경이나 돋보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굉장히 가깝게 보면서 단정 짓고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넓은 관점 새로운 각도로 상황을 보는 게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고요. 그걸 습관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서 활약할 기회와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그 흐름들을 만나지 않으실까 합니다.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기는 맞아서요. 그 상황들이 정말 힘겨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넘어가고 역시 나는 이게 문제야. 난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세장 안에 문이 활짝 열려있는 세장 안에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도 살펴볼게요. 오, 될 대로 되라.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안 되면 뭐어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조금 화끈하게 생각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장더 뽑아볼게요.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봐. 될 거야. 이렇게 카드가 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좀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입딱 크게 벌리시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게 떡하니 나타날 겁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